자, 보셨지만 이 여러 위험이 있는데도 가상화폐 투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, 이른바 대박이 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자칭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쏟아집니다.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를 번 사례가 있을까요? 근데 유념 많이 하셔야 할 것은 돈을 잃은 사람도 상당수라는 겁니다. 신은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비트코인으로 처음 대박을 낸 부자는 미국 제미니 거래소를 설립한 쌍둥이 윙클보스 형제입니다. 이들은 2012년 $120에 산 비트코인이 지난해 100배 올라 10억 달러, 우리 돈 1조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. 리플랩 회장인 크리스 라센도 보유한 코인 액수가 599억 달러, 63조 원에 달해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 라이트코인 창시자인 찰리리는 지난해 말 자신의 코인을 모두 매각했는데 이때 가격이 연초보다 75배 오른 상태였습니다.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회장은 올해 가상화폐를 공부하겠다고 선언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도 가상화폐의 전망을 낙관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100만 원으로 시작해 340억 원을 벌었다는 한 사례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 회자됐고 몇천, 몇억 원 수익을 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경험담도 수없이 생성됩니다. 하지만 손실을 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실제로 워렌 버핏, 마윈 등은 가상화폐에 신중한 입장입니다. Honestly, I'm not that big fan of bitcoins.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4, 5년 연구한 이들이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준비 없는 투자를 경계합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